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와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국난 극복의 발언을 담아 등을 밝혔습니다. 종무원도 코로나19 극복 발언을 담아 등을 밝히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축하했습니다. 오대산 월정사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부대중과 함께 코로나19의 완전한 소멸을 발언했습니다. 주지 정념스님은 평화와 자비, 구세원력의 대비가 온 세상에 널리 퍼지길 기원했습니다. 제주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코로나19 극복 특별기도 입제식이 각 사찰별로 공행됐습니다. 입제식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한마음으로 전염병 극복을 염원하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성전함 수좌 스님들이 용성 스님이 번역한 한글 화엄경을 독송하며 화엄살림법회를 공행했습니다. 수좌 스님들은 코로나19 소멸과 지구촌 모두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광주 지역 사찰들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치유를 위한 기도 입제에 동참했습니다. 지역 불자들은 광주 봉축탑이 훼손된 사건에 대해 충격과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와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국난 극복의 발언을 담아 등을 밝혔습니다. 조계종 종무원도 코로나19 극복과 저마다의 발언을 담아 등을 밝히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축하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 오색연등이 켜졌습니다. 조계종 종무원 조합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연등을 설치하고 점등식으로 불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지침에 따라 대부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방송으로 함께하고 종무원 조합 임원진을 중심으로 점등식을 진행했습니다. 종무원 조합은 모두가 연관돼 있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다시 새기고 중생의 괴로움을 아파했던 유마 거사의 마음으로 도반과 이웃을 살피고 돌보겠다고 발언했습니다. 하나의 부시가 큰 불이 되어 모두의 아픔을 회양하듯 나와 주변의 어둠을 밝히며 모두의 행복으로 전해질 수 있음을 명심하겠습니다. 1층 현관을 빼곡하게 밝힌 연등에는 저마다의 발언이 담겼습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와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국난 극복 일심동체, 국난 극복 줄탁동시라는 발언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한마음을 모았습니다. 중앙종회의장 범혜스님은 불자의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발언을, 호계원장 무상스님은 조국 통일과 국태민안의 발언을 담았습니다. 종무원이 직접 만들고 설치한 오색연등에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간절한 서원에서부터 코로나19라는 국난을 슬기롭게 이겨나가자는 서원까지 다양한 발언이 담겼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함께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의 고통을 함께하고 그 문제의 원인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연기법에 있다는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마음에서 불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저마다의 발언을 담아 밝힌 오색 연등은 코로나19라는 고통을 소멸하는 환한 빛으로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시까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을 밝힐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과 본말사 소임자 스님 5천여 명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격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계종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정부 당국에 감사하다며 어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어 조계종은 지난 3개월여 동안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산문을 폐쇄하는 한편 법회를 전격 중단하고 부처님 오신 날 행사도 한 달 뒤로 연기했다며 국민 모두가 방역당국의 지침을 생활 속에서 철저히 지켜나간다면 머지않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국민의 마음을 보듬어 안고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대산 월정사도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부대중과 함께 코로나19의 완전한 소멸을 발언했습니다. 최승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한참 북적여야 할 날이지만 월정사 앞마당은 몇몇 나들이객을 제외하곤 한산한 모습입니다. 불교계가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을 윤 사흘로 연기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하자 오대산 월정사도 봉축법요식을 대신해 코로나19 소멸 발언 기도 입제에 들어갔습니다. 기도 입제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을 비롯해 산내 스님들이 동참했으며 모든 대중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관불 의식으로 간단하게 진행됐습니다. 정념 스님은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가 사막도의 모습이 펼쳐졌지만 불자와 국민들이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사부 대중이 함께 이 적강에 대해 법석에 동참해서 코로나19 퇴치를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 온 세상에 평화와 자비, 부처님의 구세 원력의 대비가 거듭 솟아날 수 있게끔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발언문과 보배경 낭독으로 바이러스의 완전한 소멸과 반드시 찾아올 평화를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발언했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19가 소멸되고 모든 모든 불자들이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으로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오늘의 서원이었습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조심스럽지만 오랜만에 가족, 연인들과 월정사로 나선 발길은 봉축의 기쁨만큼 행복했습니다. 오늘 날씨도 맑고 부처님 오신 날이고 이랬고 이렇게 월정사를 찾아왔는데 마음이 아주 행복하고 기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불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와봤는데 오늘 되게 마음이 평온해지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월정사 사부대중은 바이러스 종식 발언 입제를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이어지는 코로나19 소멸기원법회에 동참하기로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제주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코로나19 극복 특별기도 입제식이 각 사찰별로 봉행됐는데요. 모두가 한마음으로 전염병 극복을 염원하며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으로 현재의 아픔을 치유하고 온 세상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납니다. 지난달 30일 제주 관음사에서 봉행된 코로나19 극복 기도 입제식은 주지 하원 스님과 김문자 교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관음사 신도님들이 한 달 동안 고생을 하여 오늘 초파일을 맞이하여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우리 환자님들이 빨리 폐유를 빌면서 한 달 동안 기도에 입제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불공을 시작으로 삼기위와 반야심경, 발언문 낭독으로 간략하게 진행된 입제식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지키며 진행됐습니다. 참석한 사부대중은 헌화와 간불의식을 통해 각자의 소망과 더불어 현 전염병 사태의 종식을 염원했습니다. 우리도 부처님 같이 자아를 완성하고 사회의 어두운 곳을 살피는 보살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불자들이 각자 세운 꿈과 바람들이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구현되어 제주도가 행복 가득한 땅이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코로나19 바이러스 국면이 하루빨리 전환되기를 제주 불교를 대표하여 기원합니다. 승! 구호에 맞춰 켜진 따스한 등불이 온 세계의 아픔을 보듬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같은 날 천태종 제주 문강사도 코로나19 극복 특별 기도 입제와 함께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사찰을 둘러싼 형형색색의 등불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찬탄하며 전 세계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어져 나간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점점 좋아질 거니까 기도 중심 많이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 기도와 등을 밝히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염원한 제주불교. 제주불교계는 코로나19의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15일 제주 시민복지타운에서 대법회와 재등행렬을 통해 다시금 현 사태의 종식과 평화를 기원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김가희입니다. 성전함 수좌 스님들이 용성 스님이 번역한 한글 화엄경을 독송하며
코로나19 소멸과 지구촌의 안녕을 기원하는 화엄살림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엄창영 기자입니다. 팔공산 파계사를 지나 대비암을 지나던 포장길은 더 이상 가파른 산을 오르지 못하고 작은 주차장에서 끝납니다. 세월의 흔적이 만든 지그재그의 오솔길은 짧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가파른 길을 따라 30분쯤 오르면 벼랑 아래 하늘을 찌르듯 성전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남의 3대 선원 중 하나인 성전암 현웅선원. 조선 숙종이 중창한 성전암은 기도 성취의 성스러운 기운이 모인 곳이라는 뜻으로 성전과 용파선사의 시호인 현웅을 따서 성전암 현웅선원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근세 선풍을 드날린 만공선사와 해월선사, 고성선사 등이 참선 전진하고 조계종 종정을 영임한 성철스님, 소홍스님, 해암스님, 법전스님 등이 수행한 곳이기도 합니다. 성전암은 3대 손도량으로서 제일 손도량으로서 근자에 만공스님 제자인 박구봉스님과 박금봉스님이 학철대화하신 도량이며 성철스님께서 폐관수행하면서 10년 동안 밖을 안 나가고 여실히 수행정진을 원만히 해마친 도량으로서 성전암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코로나19 소멸과 지구촌 모든 가정의 안녕을 위해 한글 화엄경 독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3.1운동 당시 민족 대표로 참석한 용성스님이 일제강점기 옥중에서 화엄경 목판본 정 81권을 상중하 3권으로 압축해 독송하기 편하게 한 것으로 합성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어려우시고 힘드신 이때인데 우리 성전암에서 정진하신 스님들께서 유마의 마음으로 중생과 같이 아파한다는 심정으로 이 화엄법회를 갖게 됐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한글 화엄경, 즉 용성 스님께서 번역하신 그 본을 가지고 전 화엄경이 81권인데 그중 전 3권이 만들어져서 화엄경 전권을 이번에 독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화엄살림 독송법회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의 고통을 신심과 의지로 극복하고 부처님의 지혜와 복덕을 성취하자는 취지에서 성전암 선원 수자 스님들이 나섰습니다. 특히 이럴 때 불자들은 각자 자기의 이치 안에서 참고 인내하고 기도함으로써 나와 남이 자타가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등하는 이 불빛이 사회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밝혀줄 수 있고 마음의 행복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시간 넘게 진행된 독송에 함께한 불자들의 얼굴엔 신심이 가득했으며 한글 화엄경을 독송하는 신도들은 각자의 모든 바람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연등의 불을 밝혀 부처님에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성전암 경례에도 연등이 어두운 밤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커다란 타격을 받은 대구 경북 지역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를 올리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나눌 때입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광주 지역 사찰들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치유를 하기 위한 기도 입제에 일제히 동참했습니다. 이 지역 불자들은 광주 중심에 세워진 봉축탑이 훼손된 사건에 대해서도 충격과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광주 상무지구 도심 5.18 공원 내 위치한 무각사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아침부터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코로나19로 불교계가 공식 봉축일을 5월 30일로 연기하고 축하법회식 대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법회를 마련하면서 입제에 동참하기 위한 불자들입니다. 4시가 되자 목탁에 맞춰 사부대중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사부대중은 전국에서 함께 진행된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입제에 동참하며 부처님 자비광명이 온 세상에 함께하기를 발언했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소멸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가족이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서 경기도 좋아져서 잘 살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상무대 군법당이었던 것을 주지 청학 스님이 원력을 세우고 중창불사로 가람의 면모를 갖춘 지 벌써 13년. 무각사는 광주를 대표하는 중심 사찰로 거듭났습니다. 청학 스님은 코로나19 극복기도 동참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100일 동안 우리 스스로 참여하고 기도하며 성찰하는 이 계기가 우리들한테 이 코로나 절망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 가장. 한편 부처님 오신 날을 하루 앞두고 광주 5.18 민주광장에 세워진 봉축탑이 훼손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지역 불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탑이란 것은 우리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정말 이런 일이 앞으로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인은 칼로 탑의 기단부를 한 바퀴 돌며 훼손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하면 고의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특히 사건을 수사 중인 동부경찰서와 봉축탑까지 거리는 직선 거리로 불과 30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상황. 광주 불교계가 법회를 중단하고 부처님 오신 날까지 연기해가며 국가 위기 극복에 동참했지만 고의로 의심되는 봉축탑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역 불자들의 마음에는 커다란 상처가 남게 됐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영주 관음사도 코로나19 치유와 극복을 위한 특별기도 입제식과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영주 관음사는 지난달 30일 주지 원명 스님과 총신도회 김영진 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특별기도 입제식을 봉행하며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했습니다. 타종을 시작으로 헌화와 관용의식으로 법요식을 봉행하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을 기렸으며 신도들은 체온 측정과 1m 이상 거리 유지에 동참했습니다. 원명 스님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잘 실천하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자신이 부처임을 믿고 본래 청정심을 닦아 진심을 다해 살아가면 이 순간부터 부처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과 개편 한 달을 맞아 BTN 불교 라디오 울림을 이끄는 스님들이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제 방송된 금요일의 이모티콘 황인선입니다에 매일 아침 7시 라디오를 진행하는 다섯 스님이 한꺼번에 출연했는데요. 유쾌하고 훈훈했던 현장을 최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BTN 불교 라디오 울림, 금요일엔 이모티콘 황인선입니다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울림의 아침 7시를 책임지는 스님 5명이 부처님 오신 날과 울림 개편 한 달을 맞아 애청자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뭉친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아직 이제 새로 들어오신 스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또 상견례도 할 겸 그러면 스님들이 다섯 분이 다 모이는 김에 우리 황인선 씨 시간에 힘을 좀 실어주자. 우리가 깜짝 이벤트를 좀 해보자. 부처님 오신 날 뭐 특집도 될 것 같고. 라디오 진행 경험이 풍부한 진명 스님을 비롯해 자우 스님, 운성 스님과 이번 개편 때 새로 합류한 무여 스님과 송산 스님이 처음 함께해 풍성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방송은 시종일관 유쾌하고 훈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방송 진행자인 황인선 DJ가 방문해 준 스님들과 청취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직접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방송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영상으로도 송출돼 평소보다 훨씬 많은 청취자들이 유튜브, 울림 어플리케이션, 라디오를 통해 방송에 참여하며 댓글창도 성황을 이뤘습니다. 황인선 DJ는 스님들과의 시간이 뜻깊었고 개편된 울림 라디오를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섯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고 또 부처님 오신 날을 네, 맞이해서 이렇게 또 특별 방송을 했는데 한 분 한 분마다 네, 또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응원이 됐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네, 시청자 수가 네,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서 깜짝 놀랐는데 방송에 참여했던 월요일 허밍라디오 무여입니다 진행자 무여 스님도 처음으로 스님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게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제도 약간 설레이기도 하고 스님들을 만난다는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스님들과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또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얘기할 수 있었던 그런 자리가 참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울림 라디오는 앞으로도 청취자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많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림의 아침을 책임지는 다섯 스님들이 참여한 금요일엔 이모티콘 황인선입니다 특집 방송은 울림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농산물 장터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큰 힘이 됐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서울 조계사 일주문 옆 주차장에 농산물 장터가 들어섰습니다. 도시와 농촌 간 상생을 위해 조계사가 마련한 육농이 나르샤 직거래 장터입니다. 버섯과 방울토마토, 김치, 갖가지 곡물까지 신선한 농산물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강진과 영암, 함평, 해남 등 4개 군이 동참했고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한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농촌의 농산물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직 거리두기 끝나지 않은데 해야 될까 고민을 했지만 농촌 살리기 운동의 농민들의 조금이나마 좀 마음을 위안을 드리고자. 조계사는 매달 직거래 장터를 통해 건강한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써왔습니다. 지난해부터는 해남과 함평 등 6개 군과 함께 직거래 장터를 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공기 좋고 물 좋은 해남에서 좋은 농산물을 갖고 도시 소비자한테 좀 더 싱싱하고 좋은 물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오늘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올수록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또 되는 거니까 뭐 저희한테는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줄 때 가장 좋은 거죠. 조계사는 도농상생대축제 육농이 나르샤를 통해 농가들의 시름을 달래고 도시와 농촌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금정총림 법무사가 부처님 탄생을 축하하고 코로나19 치유와 극복을 위한 봉축 점등식과 성금 전달식을 봉행했습니다. 범어사 주지 경선스님, 선원장 인각스님, 박수관 부산불교 총연합 신도회장, 정미영 금정구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봉행된 점등식에서 코로나19 치유와 극복을 발언했습니다. 점등식에 동참한 불자들도 발열 체크와 손소독을 마치고 마스크를 낀 채 거리를 두고 앉아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기고 국난 극복을 기원했습니다. 이날 금정구청에 코로나19 극복 성금 3천만 원을 전달해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경선 스님은 등을 밝히고 기쁨을 나누는 날을 뒤로하고 코로나 치유 기도를 시작한 건 역시 가장 불교다운 모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0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가 지난달 30일 저녁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서원의탑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점등식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대구불교 총연합회 이사장 의현스님, 동화사주지 능종스님,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등 소수의 인원만 참석해 불을 밝혔습니다. 명종 오타를 시작으로 진행된 법회는 코로나19 소멸과 국민의 건강을 위한 약사열애경 독경, 탑점등 등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고 치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동화사 주지 능종 스님은 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 교실을 대독하며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 평화로운 일상생활로 돌아가길 발언했습니다. 점등식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전라북도 봉축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김제 금산사 5층 석탑 모형의 봉축탑을 세우고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공동회장인 김제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과 태고종 전북 종무원장 진성 스님을 비롯한 지역 스님들은 전주 시청 앞 오거리 광장에 봉축탑을 세우고 불을 밝혔습니다. 성우 스님은 참석한 스님들께 감사를 전하고 이 부처님 자비의 등불이 전라북도에 비춰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발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성 스님도 코로나19로 사부대중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부처님 법과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스님 5천여 명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불교계는 코로나19 예방 확산을 위해 산문을 폐쇄하고 법회를 중단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불교계의 선제적인 조치와 보시행에 정부가 화답해야 됩니다.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